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라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0년도 3회차 기출 문제 한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태리 포플러와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수정을 물었는데요. 일단 유연 관계라고 하면은 종이라든지 속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형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태리 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자, 유럽산 양버들과 북미산의 미루나무 이두 가지로 교배한 잡종입니다. 그래서 유형관계상 봤을 때는 이태리 포플러는 현재 보기 중에서는 3번에 있는 미루나무랑 가장 가까운 수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순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순림이라는 게 뭐예요? 한 수종만으로 구성된 나무, 숲,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혹은 원하는 수종만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수종 혹은 내가 원하는 수종만으로 구성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자, 순림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2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소나무를 양묘하려고 최종을 했는데 효율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효율이라고 하면은 순락률과 발화율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일단은 발화율을 조사하니 80%, 즉 발화율이 일단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순락률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요. 자, 순락률이라고 하면은 전체 종자수에서 정수선에서 얻을 수 있는 순정 종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탈각을 했을 때 우리가 5kg이랑은 총량을 얻었고요. 그중에 순정 종자라고 하는 4.5kg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5분의 4.5 개념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니 90% 정도의 순락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효율은 순락률과 발화율의 곱비이기 때문에 발화율 같은 경우 80%, 순락률은 계산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올 때는 보통 순량률과 발화율 두 가지를 다 주기 때문에 효율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량률까지 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아, 자, 감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정성 감벌은 임목 본수와 현존 양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에 대한 개념 같은 경우 주로 정양 감벌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임목 본수와 현존 양의 경우에는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은 정양 감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은 정성 감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묘목의 연령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로 보시면은 1 슬러시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윗부분, 즉, 우리가 삽목묘 표기 방법인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은 우리가 분모, 분자 부분을 나눴을 때 위에를 보통 줄기, 아래쪽은 뿌리,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식물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뿌리는 1년, 줄기는 2년이라고 해서 반대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줄기는 1년, 뿌리는 2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혹시 몰라서 한번 참고로 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일반적으로 파종 1년 후에 판갈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준이 나왔습니다. 파종 1년 후 판갈이 작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아래쪽 해설에도 있지만 이건 수종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소나무나 낙엽송, 삼나무, 편백 같은 수종은 파종 1년 후에 주로 판갈이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뭐, 여기는 보기에는 없는데 참나무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년생일 때 판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갈이에 대한 수종, 종류 암기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종자의 후숙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후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굳이 뭐 한다? 종자가 뭐 미발달배라든지 과피가 너무 두껍다든지 같은 다른 휴면의 요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의 수명이 짧아서 바로바로 파종을 해야 되는 수종들이 후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버드나무를 보시면 종자의 수명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성숙을 해서 후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후숙이 필요한 수종을 4가지 정도 정리해놨는데 현재까지 기출 사례상 가장 많이 빈도 있게 나온 수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숙이 필요한 수종에 대한 정답을 고르는 문제로 주로 은행나무, 들매나무, 향나무, 주목 이렇게 이런 수종들이 주로 좀 많이 나왔다는 것도 함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료 간의 흡수를 상호 촉진하는 비료 성분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자, 보통 우리가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요, 상호적으로 호환해주는 관계도 있지만은 서로 결합을 한다든지 응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흡수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다소 성장이나 혹은 흡수에 방해를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근데 상호 촉진을 하는 것끼리 묶으라 했는데 3번에 보시면 인산과 마그네슘이 일단 대표적인 상호 촉진 비료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학적 반응이나 결합이라든지 방해를 하는 요인을 우리가 보통 기량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반응에 의해서 효과가 상쇄되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칼륨이랑 망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핍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방해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벌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택벌 작업이 뭐였어요? 선택적으로 간벌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벌이라는 거는 개벌과는 약간 반대 개념인데요. 자, 3번을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벌채량이 많음으로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 그 갱신 작업 중에 가장 많은 벌채량을 가지고 있는 거,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개벌이나 모수 작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런데 택벌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숙 잎목만 골라서 벌채를 하기 때문에 벌채량이 많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연료제와 소경제 그리고 일반 용제를 동일 임지에서 생산하는 산림 작업종을 물었습니다. 자, 연료제, 소경제, 일반 용제라고 했습니다. 자, 연료제라는 것은 갱신, 맹화갱신을 해서 하목에서 채취하고요. 일반 용제라고 하면은 상목에서 채취할 수 있는, 즉 동일 임지에서 동시 작업이 가능한 걸 우리는 중림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림 작업의 일단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중림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 개념의 어떤 층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기술, 고도의 기술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지력의 소모가 굉장히 빠릅니다. 맹화갱신도 하면서 용제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토양에 있는 양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력의 소비도 많다는 단점이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